안녕하세요. 장의무입니다. 오늘 가지고 나온 거는요. 하두 양지입니다. 무랑 같이 찜을 해서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데요. 이렇게 불을 끄고요. 이제 건져주고요. 그리고 물을 새로 받아서 다시 이렇게 물을 새로 받아서 고기가 푹 잠기도록 조금 무가 들어가서 다시 또 오래 푹 끓일 거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끓이면 될 것 같고요. 만약에 고기를 더 굵게 썰어 오신다면 조금 더 끓여야 될 것 같아요. 무가 한 한 개 정도 됩니다. 아주 큰 건 아니고 물을 좀 큼직하게 썰어 줄게요. 설렁탕집 깍두기보다 더 큽니다. 이게 지금 고기는 제가 중간에 물이 줄어서 물을 더 보충해 주면서 한 30분 끓였거든요. 무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. 자, 마늘을 다진 거를 한 두 스푼 넣겠습니다. 그리고 물은 부족하면 여기다 더 채워 주시면 되거든요. 이렇게 해서 또 한 30분 푹 끓일 거기 때문에 물은 그 정도 물을 채워주시고요. 여기다가 진간장을 넣는데요. 소주잔으로 계량해서 넣을게요. 이 소주잔은 50ml짜리거든요. 자, 이렇게. 이렇게 두 개 반을 넣습니다. 이렇게 반 잔 더 넣고요. 이거는 올리고당입니다. 물엿 뭐 아무거나 다 쓰셔도 돼요. 꿀도 좋고. 전 올리고당을 소주잔으로 두 개 넣습니다. 수입 고기로 하실 경우에는요 여기다 고춧가루도 좀 넣어주시고 제가 맛술을 좀 넣어줄게요. 자, 종이컵 반컵 정도 스푼으로 한 두세 스푼만 넣어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해서 좀 졸여줄게요. 20분 정도 졸였고요. 무가 충분히 익었거든요. 하얗게 된 거는 이렇게 좀 뒤집어 주시고요. 아직 제가 이제 국물을 빨리 졸이려고 뚜껑을 좀 열어놓고 중불로 좀 세게 했거든요. 이렇게 드셔보시고 무랑 고기가 충분히 익어야 돼요. 익었다 싶으면 이제 물과 무와 예, 국물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뚜껑을 덮고 하셔도 돼요. 이렇게 국물이 얼마 안 남았다 싶으면은요 뚜껑을 덮어놓고 불을 완전히 제일 약하게 낮춰도 됩니다. 한 30분 정도 졸이니까 이게요 쑥 들어가요. 이렇게 쑥 들어가고 고기도 먹어봤는데 부드럽게 잘 익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국물이 어느 정도 그래도 남아있거든요. 근데 국물이 완전히 없을 동안 졸이면 안 되고요. 그래도 어느 정도 남아있어야 돼요. 그런데 마지막에 마무리로요. 뚜껑을 덮고 조금만 더 익혀줄게요. 자, 대파를 이제 마지막에 넣어줄게요. 이제 고기와 무가요. 고기는 삶을 때부터 치면은 한 시간 조금 더 끓은 거거든요. 이게. 그래서 고기와 무만 충분히 익어주면 이제 그러면 끝났습니다. 물론 저는 이제 안 맵게 할 거거든요. 근데 맵게 하고 싶으면은 여기다가 좀 매콤하게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. 고추장을 한 조금만 반 스푼 정도 넣는 것도 괜찮고요. 대파만 좀 익혀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소고기 이제 무가 지금 푹 물었고 고기도 푹 물렀거든요. 이거 무 이제 졸이는 거랑 이거는 제가 자주 안 뒤적거리거든요. 불을 국물만 줄지 않고 타지만 않게 하시면은요 많이 안 뒤적거려도 돼요. 그냥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섞어 주시면 되고요. 총 있죠. 한 1시간 10분에서 1시간 20분은 저는 끓였거든요. 자, 이제 다 됐고요. 이렇게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. 이 무찜은요, 여름이나 뭐 사철, 사계절 다 괜찮습니다. 무가 매울 때도 이렇게 해놓으면은 무가 약간 쌉쌀하면서 맛있거든요. 또 겨울에는 겨울대로 또 무가 달근하니 맛있고.
쇠고기 양지 무찜이 완성되었습니다. 소고기는 제가 양지로 했지만 어느 부위든 이렇게 푹 끓이는 데는요 괜찮습니다. 이렇게 푹 익혀서 무랑 같이 졸여 드시면 맛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